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라는 걸 봤을 때, 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죠. 축구 선배 후배들 떠나가지고 뭐 본인들이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좋은 것들은 잘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를 두고 박지성, 이동국, 이름값 있는 전직 선수들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축구계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이런 비판 여론 속에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이 새로운 코치를 뽑기 위해서 오늘 저렇게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허전 변호사님, 일단 홍명보 감독 얘기는 뭐 후배들, 선배들이든 할수 있는 얘기를 할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 좋은 거 팀에 반영해만 나가겠다. 나는 아무리 뭐 시선이 따가워도 감독 계속하겠다라는 정면 돌파 의지를 선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계속해서 대표팀 감독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피력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후배 선수들이 쓴소리하는 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속내를 짐작케 할수 있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나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박지성 씨, 이동국 씨 그리고 이영표 씨, 뭐 이렇게 쓴소리를 내고 있는 이천수 씨, 박지성 씨, 이영표 씨, 이천수 씨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라라고도 읽힐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조별리그 아쉽게 탈락한 그 직후에 당시 경기 해설을 했던 박지성 씨, 이영표 씨 등이 좀 쓴소리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홍명보 감독이 현장 지도자나 감독으로 경험을 한다고 하면 해설 내용이 더 깊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물려서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현장 지도자 경험이 있는 내가 현장에 대해서 더잘 알고 더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뭐 여러 쓴소리 비판들은 후배라도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난 내가 이렇게 가겠다는 취지. 그런데 후폭풍은 뭐 만만치가 않아서요.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뭐 당시에도 물론 뭐 런던 올림픽 동메달로 홍명보는 나름 성과를 내긴 했지만 위리 축구라는 비판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오늘 홍명보 감독 출국길에 기자들의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그 의견에 저는 존중을 또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기량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 기억을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로서 이렇게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오면 당연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월드컵에서는 잘 준비한 팀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준비가 잘안 됐었던 거는 뭐 성적을 보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리 축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2명을 선임하려 한다는 그거는 제가 수락 조건에 제가 넣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수락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서 뭐 이임색 이사, 홍명보 감독까지 이른바 뭐 여러 대학 학벌 라인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지용 기자님, 의리 축구 방지하라고 외국인 코치 선임하는 거 아니냐? 10년 전 의리 축구까지 재소환이 됐어요? 자, 10년 전 의리 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2년 전을 봐야 되는 예. 겁니다. 뭐냐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땄거든요. 꽤 맞아요.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는데 중요한 거는 2012년에 했던 주역들을 그대로 뽑았다는 겁니다. 당시
홍명보 감독이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소속팀에서의 활약이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소속팀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한 선수들도 뽑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리축구, 홍명보와 아이들이라는 이런 좋지 않은 수식어제 붙었는데 그래서 최근 축구협회에 본 근조안을 보면은 홍명보와 아이들 2기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꼬집는 멘트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두 명의 외국인 코치를 선임해야 된다는 걸 조건에 넣은 게 결국은 의리축구, 결국은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인력을 꾸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비판적 시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홍 감독의 얘기는 내가 수락 조건으로 외국인 코치 선임을 넣은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과 좀 더 좋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조건을 넣은 것이지 의리축구를 방지하는 차원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